실속이 없네요. 하나도. 오로지 돈 생각만 갖고 있어. 하여튼 일단 잘 먹어야 되겠다. 많이 댕겨라.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1992년 임신생이죠. 원숭이띠의 10월 운을 하나 봅시다. 무언가 이달에는 변화를 내가 바라보면서 저 가을 안에 날아가는 철새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무미천 내가 돈으로 따지면 시드몬이죠. 무언가 그러한 욕망이 막 솟구치는 그런 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. 여러모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폼을 잡고 싶은데 실속이 없네요. 하나도. 어찌해야 돼? 자, 우리가 이제 그 산속에 사는 스님들이 산속에 수행하잖아요. 이 스님이 깨달음을 얻겠다고 저 산 정상 높은 데를 올라가는 거야. 지금 현재 그러한 상황이다. 이달에는. 자, 뭐 운이 좋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겠죠. 안 좋으면 그냥 뭐 헛수고만 될 것이고. 자, 우리 이제 자영업자는 이제 업종 변경을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강해. 그리고 회사원은 아, 좀 승진 좀 할 수 없을까? 어떤 방법을 해야 내가 승진을 하지? 뭐 이런 고민, 이런 고민을 잔뜩 있는 것이다.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네. 미혼자 있잖아, 미혼자. 결혼 안 한 사람은 이달에 선 좀 많이 볼 것 같아요. 여기서 소개해서 야 너 좀 볼래? 또 저 친구 소개해서 보고 뭐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고 기혼자는 오로지 돈 생각만 갖고 있어. 아 이번 달에 한 어떻게 좀 새로이 좀 돈 좀 들어올 거 없나? 뭐 오버타임 할 거 없나? 뭐 이런 등등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우리가 올해가 이제 개면연이죠. 2023년 개면연을 처음에 맞이하면서 정말 새로운 꿈을 많이 꿨겠지.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. 근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벌써 상반기 다 지나가고 이제 하반기야. 그럼 이 하반기를 또 어떻게 잘 꾸려나가야지 내년 내 좋은 꿈을 꿀 거 아니야. 그러한 그것에 국리도 좀 하고 고민도 하고 플랜도 좀 짜고 기획도 세우고 아니, 아마 불면증 생겨. 이달에 그것이 한참 많은 것 같으네. 이달에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좀 하여튼 이달에 잘 먹어야 되겠다. 국리하고 기획하고 막 이러려면 잘 먹어야 돼. 그래야지 충나지 않아요? 자, 어디에 한번 저기를 갔다가 좋은 쪽으로 좀 한번 해봅시다. 뭐 이런 저런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또 한번 나가봅시다. 이 카드에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냐. 좋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지. 좋은 카드를 뽑아서 좋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 이거 뭐 카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냐. 여기서 한 장 뽑아봅시다. 또 여기서 한 장 뽑아봅시다. 자 그리고 여기서 숨은 카드 한 장 또 뽑아봅시다. 어떤 좋은 카드가 나오냐? 아유 땅 짓자네? 무지하게 땅에 묻힌 건 많은데 이걸 꺼내야지. 꺼내는 수고는 좀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지금 무언가 부창부수가 되는 자 이건 양이고 남자입니다. 흑토자는 근데 어조사 야자는 음입니다. 그래서 양과 음이 만난 대지에 그 아래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묻혀 있는데 파내야 될 거 아니야? 파내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그 노력이 필요한 달이다 이거죠. 자 그리고 어디 봅시다. 여기는 아유 말자네. 많이 신발 밑장 다 닳도록 뛰어댕겨야 되겠네. 왜 이게 말 이게 말 맞자거든요. 말 맞자. 말 맞자는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가 보통 그렇죠.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역마살이 끼었다 그러죠. 바로 그게 말이거든. 말은 여기저기 엄청 댕기잖아요. 그래서 신발 밑창이 다 닳도록 좀 댕겨라. 열심히 댕겨라. 그 얘기가 되겠네. 자, 그 다음에 이것은 아유
조절하라는 얘기네. 자, 조절하라는 이게 고물의 정자거든. 이게 고물의 정자. 고물의 정자는 자, 쭉 일량 쭉 나가는 거야. 근데 밑에 갈고리 골자가 딱 있어. 야, 멈춰봐. 조금 이따 나가. 이래서 조절. 마인드 컨트롤. 근데 그 힘이 엄청 강해.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게 장정이라고 쓰거든요. 요때 정이야. 장정정이라고 그래. 장정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좋은 그런 친구를 말을 하죠. 그런데 그 힘 좋은 거를 조종을 해라. 무대뽀로 힘 좋다고 막 힘 닿는 대로 나가지 말고. 바로 그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꼭꼭 숨어있는 요 친구 한번 뽑아봅시다. 친구는 무슨 말을 해줄 것인가? 아유, 이것은 북방 북이에요. 자, 요렇게 북자예요. 서로 등져 있어. 그리고 북방 북은 뭐야? 차죠, 차. 차고 냉하죠? 서로가 지금 무언가 이렇게 따뜻한 정으로 뭉칠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. 무언가 화합도 없고, 무언가 도와주는 것도 또 뭐 이런 등등이 없는 거야. 난 지금 바로 그러한 것이다. 그리고 추워. 뭔지 모르게 추워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어디 하나 뽑읍시다. 여기는 무슨 말씀을 해주시나? 어디 봅시다. 아유, 병이네. 병들었어. 움직이지 마라. 남자가 여자 품 안에 꼭꼭 숨어 있다. 태양이 천하장사가 병들어서 축 늘어져 있다. 이게 병자거든. 이게 병자예요. 이게 병들어 기댈 역이야. 병들어서 기댈 역. 그런데 여기에 천하장사 태양이 들어가 있어. 지 아무리 천하장사는 뭐해. 병이 들어서 기대 있는데. 또 이것은 음이야. 이것은 양이야. 양이 남자가 여자의 품에서 꼭꼭 있는 거야. 즉 병들었다 이거야.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야. 상황이 지금 이러네. 시간이 좀 필요하네. 자, 전체를 다시 한번 봅시다. 남과 여가 뭉쳐갖고 부창부세하면서 땅을 이뤘지. 그 밑에 수많은 자원이 있어. 있어. 파야 될 거 아니야. 파야지 금원보석이 나오고 온천이 터지고 그럴 거 아니야. 그거 파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달이다. 그러면서 많이 댕겨라. 많이 댕겨라. 열심히 뛰어라.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적당히 조절, 자기 마인드 컨트롤로 조정을 좀 잘 해라. 이 얘기입니다. 그렇지 않으면 서로 등지는 거, 배반이 있고 내가 뒤통수 맞는 일이 있을 수 있다. 그리고 내가 꼼짝 못할 수 있다. 과유불급이라 항시 지나침이 없이 항시 중용, 중간의 도를 지켜라. 이 얘기입니다. 자, 참고하시고 좋은 운을 잘 타셔서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